네. 안녕하세요. 지비 스터디 길벗 아카데미 영과 진소연입니다. 제가 받은 지문은 고1 중3 어법 문제고요. 저는 이 문제를 중학교 3학년은 90점대 이상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은 2등급 이상으로 설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지문의 첫 번째 지문 주제는 자세와 걸음걸이가 삶에 대한 태도에 영향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에 대한 태도, 영향관계. 네. 몇몇 심리학자들은 느슨한 자세와 그리고 느리게 걷는 속도가 삶의 부정적인 자세와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네가 움직이는 것을 바꾸면 네가 움직이는 거 바꾸면 너 자신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체크 포인트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Very depressed people walk very slowly and lift hardly their feet at all. 네, 매우 우울한 사람들은 아주 느리게 걷고 그리고 그들의 발도 거의 들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저는 체크포인트 1번을 도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나 아니면 부사구 부정어 이런 게 문장 맨 앞에 나오면 강조하는 부사나 그럼 주어랑 동사 순서를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들은 자존감도 전혀 없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하게 걷는데 그들은 자존감이 높거나 낮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자존감이 되게 높은 그룹인데 이 사람들은 걸음걸이 속도도 보통 사람들보다 빠르고 그리고 좋은 태도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어디에 가면 나는 뭘 하든지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자동사 타동사로 쓰이면 석시드 뜻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부분을 일단 체크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네, 그러면 네, 두 번째 지문, B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B 지문은 아까 17세기에서 가발이랑 신분이랑의 연관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것에 대한 내용이고 17세기에는 목욕이 되게 드물었는데 심지어 부자들도 1년에 몇 번 목욕을 못했는데 일단 체크포인트 3번은 wash the hair, stings and attracts lice and bugs so people cut it shortly and cover it with cloth or a wig. 네. 안 씻은 머리는 냄새가 나고 그리고 이랑 벌레도 모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짧게 자르고 천이나 가발로 덮었다라는 얘긴데 shortly 네, 일단 체크포인트 3번은 이것을 부사가 형용사 부사랑 형태가 같은
형태가 같은 부사랑 그리고 부사에 ly를 붙여서 좀 달라 뜻이 달라지는 부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hortly, short 뜻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형용사 부사면 네, 아 송지영 선생님 네, short 뜻이 어떤 뜻이 있는지 좀 도와주세요. 짧은이라는 뜻. 네, 일단 짧은이라는 뜻이 있고, 네 이건 형용사 형태고 짧게도 되거든요. 그리고 shortly는 곧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 해석이 좀 달라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는 네, 패셔너블한 가발, 아 우리랑 실크로 만든 패셔너블한 가발을 샀고 그 패션은 훨씬 더 커지고 가발은 계속 비싸졌습니다. 네가 중요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아니면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가발은 더 커질 것입니다. 체크 포인트 4번은 Some wigs were so big they looked like a small cow sitting on people's head. 네, 일단 여기서 네 번째 체크 포인트는 so 형용사 부사 that 주어 동사 이 구문과 그리고 so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두 가지 구문을 체크 포인트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선 so big 불완전한 문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so 형용사 부사 대시 왔을 때는 너무 뭐뭐해서 뒤에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라는 여기 뒤에는 원인이 나오는 문장이라서 뜻이 조금 달라져서 이것을 체크 포인트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큰 가발이라는 말이 나온 어원이고 이 표현은 중요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놀릴 때 쓰는 표현이라서 절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냥 뒤에서 친구한테만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체크포인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3분 잡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은 lift hardly에서 hardly lift로. 아, 그렇다. 네. 네. 그리고 2번은 맞는 문장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서는 밑으로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3번에서는 커리 숏슐틀리를 커리 숏으로 바꾸겠습니다. 곳이 아니라 짧게라는 부사라고 쓰이기 때문에 표현에 맞는 숏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체크포인트 4번은 so big day를 so big that day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좀 더 점수 때 낮은 친구들에게는 빈도 부사랑 뜻이 달라지는 부사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제율과 난이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도 부사 위치 문제는 난이도는 좀
빈도부사 위치 문제 자체가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출제율은 난이도는 3으로 하고 그리고 출제율을 4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사 타동사 구별하고 전치사 쓰는 전치사로 뜻이 달라지는 그런 동사는 난이도는 이건 따로 구분해서 외워야 되기 때문에 3.5로 설정하고 그리고 출제율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4 정도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부사 구별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3 그리고 출제율도 3으로 하고 그리고 소댓 구문 같은 경우는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4 그리고 출제율도 4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